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남성분 젊어 보이시는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58입니다. 아, 58. 본인이 아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가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양쪽 무릎이 그렇게 아픈데요. 아, 네. 그때 네. 2007년쯤 됐습니다. 어휴, 그때 42살쯤 됐는데 네. 택시에 내리니까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별상 없고 하도 없어 괜찮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좀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좀큰 병원 가가지고 다시 MRI 찍고 그랬는데도 MRI상에는 별 차도 별 이상 없었는데 네, 큰 이상 특히 없으셨다고. 계단을 내려갈 때 그렇게 네. 힘들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쑥 지금까지 계단을 내려갈 때는 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네. 아니면 한발 찍고 한발 찍고 좀 그렇게 내려다니다 보니까 그 내려갈 때 근육을 많이 안쓴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최근에 2015년도에 동대중에서 땡스 관절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네. 2021년에 여름에 예. 다시 또 양쪽이 아파가지고 동대중에서 프로그치료를 양쪽이 수술을 맞았어요. 네. 아직 괜찮더라고요. 아, 근데 예. 또 1년 지나니까 작년에 또 6월쯤 돼가지고 어떤 고개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좀 주의하지 않고 내려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다시 작년보다 더 아프기 시작 더 많이 아파가지고 네. 주사를 맞고 이제 네. MRI를 찍어봤는데 네. 이쪽에 그 설개골 쪽에 그 연골이 많이 닳았다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을 한두 달치가 먹고 그래서 운동을 하라길래 네. 다리 들기 운동 있잖아요. 네네. 다리 들기라든지 아니면 헬스장 가가지고 그쪽에 다리 올리는 거 네. 거기서 조금 하고 또 약을 좀 영양제 있잖아요. 포스레인 같은 거 네. 좀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괜찮거든요. 예. 근데 가끔 또 다시 이렇게 또 아플 소리가 네. 좀 불안감도 있고 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좀 네. 관리를 해야 될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치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좋아진 상태고 네. 다리가 이제 주로 계단 올라갈 때 아프시게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좀 불편하신 건가요? 제가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여전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설개골 쪽에 관절염이 있다는 건 무릎 여기 앞쪽에 네, 그렇습니다. 앞쪽에 관절 쪽에 관절염이 있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골이 어느 부위가 다르냐에 따라서 또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재활 방법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교정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앞쪽에 설개골 쪽만 손상이 있다고 하면 주로 이제 뭐 쪼그리거나 계단 오르고 내리는 것만 좀 행동을 조금 피하시면서 다른 연골이 비교적 괜찮다고 하면 주사나 약물 치료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까요? 주사도 어느 부위에 어떻게 맞느냐. 그때도 프로로 주사를 맞아서 그나마 그래도 효과가 좀 좋았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손상이 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자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좀 증상이 안 좋아지거나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좀더안 좋아지려고 할때 비교적 적재적소에 빨리 맞으시게 되면 또 진행을 더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직은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뭐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는 게 아니라 좀더 전문 병원에 가셔서 이 병의 전체적인 진행이나 흐름을 좀 파악하고 관리를 받으면서 계속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인공관절까지는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주사를 맞으면서 관리받고 또 아버님한테 안 좋은 습관이나 뭐 평소에 뭐 쪼그리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게끔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전화 잘 주신 거예요. 지금 오히려 좀 나아졌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으니까 오히려 지금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그 사이에 최대한 그 뭐랄까요? 내 연골을 아껴 쓰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시면은 상담을 얘기를 나눠 보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치의 개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주치의 개념으로 쭉내 무릎을 좀 인생 주기에 따라서 관리를 그렇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